국어의 기술 저자이자 오르비 클래스 강사 이해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2020년도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노베예요. 기초가 전혀 없는데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예비 고1이라면 당연히 노베인 거고, 간혹 고3 재수생임에도 아무런 기초가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국어의 기술 0이라는 참고서를 썼고 수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종종 이 책마저 독학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저자로서 국어 전범위 기초 개념을 이보다 더 차근차근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싶을 만큼 꼼꼼하게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좋다는 교재나 강의를 사놓고도 정작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노벨을 위한 전범위 기초 개념 이 국어의 기술 0 강의로 시작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아! 자신이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면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객관적 상관물을 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안다. 2. 감정이입의 대상과 객관적 상관물의 관계를 안다. 3.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뿐만 아니라 3인칭 선택적 시점,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다. 4. 해학적 풍자가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다. 5. 어근, 어간, 실질 형태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6. 현대 국어에서 관용격 조사가 무엇인지 1초 안에 답변할 수 있다. 7.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초가 있는 거니까 굳이 이 국어의 기술 0은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개라도 아씨 저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제 책이나 강의로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고3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상이 가능해요. 기초는 한 번만 잘 쌓아두면 자신감 있게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한 번을 제대로 공부 안 해두면 계속 공부할 때마다 찜찜하고 뭔가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1부터 기초가 없는 고3 재수생은 꼭 국어기술 0, 책을 혼자 공부하든 강의를 듣든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마스터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권합니다.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던데 어떻게 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제가 원래는 전개년 독서 기출 문제를 전부 해설하는 강좌를 찍으려고 했어요. 1994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훌륭 강의이기 때문에 양이 많긴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개년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이런 비판이 들어왔어요. 아니 옛날 기출 문제 뭐하러 푸냐, 지금이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비효율적이다, 쓸데없는 집착이다 라고까지 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출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의 목적은 변하는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익히는 거예요. 즉, 지문 전개 패턴이나 수능적 판단 기준, 선지 제작 방법 등을 익히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20년 전 기출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다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을 아는 사람이 붙어서 기출의 흐름을 짚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제가 강의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이 강좌를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수능, 6월, 9월 모의평가, 예비평가 싹 다 합쳐보니까 75회분이에요. 만약에 고1 때부터 시작해서 2-3년간 차근차근 조금씩 공부해 나가겠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것 외에 다른 걸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고 또 많은 컨텐츠지만 당장 수능이 1년도 안 남은 학생들에게는 좀 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전개년 기출 해설은 2021년으로 미루고 2020년에는 당장 수능이 1년도 안 남은 학생들을 위해서 전개년 독서 기출 문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 분석의 추월 차선 이라는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전개년 기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 또 깨달아야 할 내용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예요. 교재명은 판단력 완성인데 정오답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어휘부터 문장 분석, 출제자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 등을 망라적으로 총정리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5개년 기출문제 또 풀어보고 모의고사만 풀어보면 수능 독서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시그니처 강의가 될 거고 이것만 잘 소화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국어 과외를 하거나 강사가 될 때도 아주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시험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국어 강좌들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독서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화장문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그런데 정작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처음 답을 고수할 건지 아니면 정답을 바꿀 건지, 만약 문제가 어려워서 찍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찍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 행동 절차를 제가 40분짜리 강의로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강의에 제공되는 PDF를 출력해서 공부하고 이후에는 매번 모의고사 치기 전에 시험장 10분 전에 호로록 읽고 모의고사에 적용하고,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수능 시험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고1 모의고사 때부터 쭉 적용하면 제일 좋고요. 고3도 모의고사 실무 들어가기 전에 꼭 공부해보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실점을 최소화하고 득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100점을 받고 싶어요. 이미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 학생들은 시중에 강의나 교재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나 교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머리야 터져라! 라는 강좌를 2019년 10월에 완강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수능용으로 만들긴 했으나 최상위권 대상 내용이기 때문에 핏셋이나 니트 준비하신 분들이 보셔도 매우 좋습니다. 참고로 제 모든 강의는 한 해가 지났다고 전부 새로 찍지 않습니다. 애초에 부족함이 없게끔 내적 완성도가 매우 높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머리와 터져라 강좌도 변동 없이 쭉 유지할 계획입니다. 교재는 현재 PDF로 제공되고 있는데 내년에 분석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핏셋을 준비한다면 5급 공채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으로 활용되던 PSAT가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국가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인사혁신처에서 두 회에 걸쳐서 모의평가를 시행할 텐데, 공개되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노베이스 분들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하는 강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 이후에는 제가 쓴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 약화 매뉴얼을 공부하시면 핏셋 언어 논리 과목은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질문. 국어의 기술 1, 2, 독해력 강화 도구 3가지에 대한 강의는 안 열리나요? 기출 분석의 추월 차선을 공부하시면서 해당 책을 병행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책이 독학용으로 워낙 자세하게 쓰였기 때문에 국어의 기술 0을 뗀 학생들은 능히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앞에서 약속한 강의를 다 찍고 또 학생들의 요청이 많다면 해당 책에 대해서도 강의를 찍어 보겠습니다. 또 질문! 강의가 독서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문학, 문법, 이제는 언어죠. 화법과 작문, 매체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하나요? 국어의 기술 0 강의에서도 충분히 언급한 거긴 한데 고3 재수생을 위해서 짧게 언급하자면, 일단 문학은 EBS 연계 교재 위주로, 이후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학 자습서나 오감도 최다문항 시리즈 같은 책을 공부하길 추천해요. 국기 0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다 익혔기 때문에 나머지 작품 공부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다만 고전문학 같은 경우 고어 때문에 꼴도 보기 싫고 또 재미도 없기 때문에 시중에 만화로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고전문학 교재를 사시거나, 혹은 인강 사이트에 가서 재미있게 이야기 곁들여서 막 인상적으로 설명해주시는 선생님 강의를 참고해도 돼요. 양이 적진 않겠지만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차근차근하면 분명히 할만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습관을 문학작품 공부를 통해서 들여보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EBS에 실린 작품은 아주 내용이 긴 게 아니라면 전문을 다 읽어보길 추천해요. 소설 같은 경우 단편소설은 화장실 같은 데서 읽어보면 그 은근히 재미있거든요. 그런 식으로까지 해두면 시험장에서 문학을 자신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설령 내가 처음 보는 문학작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존에 내가 공부해둔 문학작품 양이 많으면 충분히 혼자 뚫어낼 수 있습니다. 문법은 오르비북스의 문법의 끝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재가 있죠. 독학하기에도 좋고 차후에 유현주 선생님께서 강의도 올리신다고 하니까 아직 문법 교재나 강의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참고하길 바랄게요. 끝으로 화작은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독서 영역에 실력이 붙으면 화작은 큰 고민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스킬에 대한 것들은 국어의 기술 1, 2를 풀어본 다음에 5개년 정도 기출문제를 빡빡하게 돌려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제 커리큘럼 설명이었고, 영상만으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